사랑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담아주시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각자 각자 주님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서 돌아올 때는 간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멕시코 선교는 자매교회인 레이데 레제스 교인 6명을 비롯해 총 2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우리 교인 모두 선교팀과 하나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잘 섬기고 오십시오. 정성이 담긴 교인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멕시코 티우아나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교회는 쓰레기장과 판잣집들이 늘어서 있는 티후아나 외곽지대에 자리 잡은 갈보리 교회입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오늘의 사역을 현지 교인들에게 안내하고 교회 예배에도 참석하도록 노방 전도에 나섰습니다. 갈보리 교회의 어린 친구들과 함께한 노방 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늘 선교지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멋진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일일 선교를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을지 또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지 설레이며 기대해 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친 교인 수가 약 100여 명인 개척한 지 10년이 되는 작은 교회. 저희들은 그들과 함께한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우리 말은 못 알아듣지만 찬양을 통한 저희들의 마음은 전달이 되겠지요. 그리고 서투른 스페니쉬 발음이겠지만 그들의 언어로 부르는 저희들의 찬양 속에서 저희들과 갈보리 교회 교인들은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보리 교회를 섬기시는 하비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교인들을 위해 실생활의 예를 들어가며 열정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진 교인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교인들이 있다면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어떤 이는 현실 속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넉넉한 품에 안기려 한 성도도 있었고 남편의 폭력을 참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찾은 자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그들의 기도를 보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역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Para mí es una persona que me da vida y me da mi camino para seguir adelante. 270명이 넘는 풍성한 잔치의 오늘 메뉴는 맛있는 햄버거입니다. 갈보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준비한 햄버거를
주께 드리듯이 정성스레 전달합니다. 교회 2층에서는 장년들을 위해 준비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도 혈압을 재본 적 없었던 이들이 정상 수치라는 검사 결과를 듣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이곳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아는 지식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더 감사하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당뇨 검사지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속에서 금방 익숙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이젠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노안 환자들을 위한 돋보기 사역. 여러 개의 안경을 골라 써보다가 보이지 않던 글씨가 드디어 보여지는 이 감격. 이들의 표정만 보아도 행복해집니다. 좋죠. 보로서 también. Borroso. La Biblia se leía bien? La letra no la leía así. Borroso entonces. Borroso.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나빠진 환자들을 위해 준비한 한방 사역. 침과 부항으로 증상들을 치료해보지만 건강이란 개념 없이 지내왔을 이들을 보면 항상 안타까움이 먼저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그거 음식 개몽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먹는 거에서 가만히 좀 식생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도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한 한 학생을 위해 목사님이 손수 마사지에 나섰습니다. 마사지는 왜 배우셨어요? 이거 이렇게 눌려놓고 그냥 있으면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거든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몸을 망가뜨렸을 청년을 보며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차마 입을 열 수 없는 안타까움만 있습니다. 단지 정성스러운 마사지만 계속 할 뿐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건 부족하지만 그게 다 그 여기 현지 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과자와 선물이 담긴 책가방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안에 와우. 아라비 todo. 와우, este también. Gracias. Mira, crayola. 와. 마이크라. Cuaderno. Cuaderno. Gracias. ¿Te gusta? Sí, todo eso.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이 아이들 중에 훗날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고 목사님이 될 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교인들이 준 이 작은 선물의 사랑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노라고 그들이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Aquí en México tienen un concepto de Dios. Un Dios muy lejano, muy tan santo que no me puedo acercar. Es por eso los santos, la Virgen y todo eso. Pero cuando uno les habla de Dios que está cerca de ellos, eso toca sus corazones porque siempre se les ha hablado. 함께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아픈 걸 같이 아파해주고, 기쁜 걸 같이 기뻐해주고, 먼저 사랑을 가지고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반기는 거 있죠. 그 표정이나 이런 게. 애들 보고 같이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이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있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누구나 올 수 있고 또 누구나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곳이 Es una experiencia muy bonita el poder participar dos iglesias aunque que la distancia que tenemos que no este en el aspecto que no hablamos el mismo idioma. My house. I'm so happy. 성경은 우리가 뭔가를 얻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현재 있는 교회가 기뻐하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티우아나의 10년 된 교회에 외부에서 선교팀이 처음 왔다라고 하는 교회에 방문을 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선교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들이 쓰임받았음을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마음속 가득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을 안고 돌아온 티후아나 일일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길에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